실무시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이제 수산상사입니다. 우리 회사 이름이 수산상사입니다. 수산상사로 바꿔주시고, 낚시용품을 판매하는 개인기업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뭘 파는지는 알아야죠. 얘가 이제 상품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1번. 다음은 수산상사의 사업자 등록 중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자, 프로그램. 기초정보 등록에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 맞고요. 자, 일반 과세 맞습니다. 제 사업자 등록번호 맞고, 박지호 맞고요. 예. 그 다음에 계업연호일, 입력이 안돼 있네요. 예, 입력하셔야 되고, 주소, 예, 틀렸습니다. 이거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업태 틀렸군요. 예. 그 다음에 종목 맞고, 그 다음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 맞습니다. 예, 틀린 거세 개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업연호일부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2013년 3월 5일. 그 다음에 예, 주소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무대로 202입니다. 밑에 거 치워버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를 도소매로 바꾸겠습니다. 자, 창을 닫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상사의 정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수정하고 누락 부분은 추가 입력하여 완성하시오. 정기분 재무상태표는 적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자,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품 매출 원가는 금액을 눌러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 봅니다. 예, 접대비 틀렸습니다. 고치고. 예, 잡익 틀렸습니다. 고치고. 그다음 기부금도 틀렸습니다. 세개 수정하시면 되겠네요. 당기순이익으로 검토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자, 3번의 1번은 이제 거래처를 등록하라고 되어 있네요. 2개. 우편번호 생략하고 동시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2번은 판매비와 관리비, 봉유생비 계정에 현금 적용을 예, 등록하라고 되어 있네요. 두 개를 연속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예, 기초정보 등록에 거래처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거래처 등록 창에서요, 예, 일반 거래처 탭에 예, 두 개를 등록하겠습니다.
이렇게 등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을 눌러서 자, 좌측에 계정 체계에서 판매 관리비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계정 과목 복류 생비 클릭하시고 현금 적용의 9번 종업원 설날 선물 지급을 입력합니다. 자, 그 적용은 띄어쓰기를 해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문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이제 4번입니다. 4번은 이제 일반전표 입력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상사에서 상품 100만원어치를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만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먼저 지급하다. 자, 상품은 아직 받지 않았으므로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네, 계약금은 지급했죠? 자, 계약금을 지급하면 선급금입니다. 이제 거래처 진미 상사 내야 되는 거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당좌 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입니다. 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진미 상사에서 매입 계약한 상품 100만원짜리를 인수하고, 100만원어치를 인수하고 계약금 10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한 달,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상품을 사고 돈을 나중에 주기로 한 거는 외상 매입금입니다. 자, 인수 운임, 매입 시 운임이죠. 운임은 상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현금 지급하다. 그러면 차변의 상품은요, 103만 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 상품 받았으니까 계약금 없애야 되죠? 선급금. 거래처 내야 되고요, 이거. 진미 상사. 예. 자, 10만 원 제하고 외상 매입금. 자, 이것도 거래처 내야 되고요. 10만원 빼니까 90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현금 3만원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다음 3번을 보겠습니다. 7월 1일 성동 상사의 상품을 매출하면서 발생한 외상 매출금 300만원이 빨리 회수되어 외상 매출금의 2%를 할인시킨 금액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받다. 할인료 제하고 받은 거죠? 네. 약정에 따라서 할인받은 거는 판 물건이니까 매출 할인이고요. 매출 할인은 매출액에서 빼야 되므로 매출액이 수익이니까 수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차변에 써야 됩니다. 수익의 발생이 대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2% 6만원 제하고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은 거예요. 이렇게. 6만원 빼면 294만원 받았겠네요. 예. 이렇게 되고. 외상 매출금은 이제 장부에서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거래처 송동 상사를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되는 거죠. 300만 원 이렇게. 3번까지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7월 2일, 7월 6일, 7월 9일에다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2일. 차변에 선급금, 진미 상사 입력하고, 10만원, 대변에 당좌예금. 자, 2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7월 6일입니다. 차변에 상품, 103만원, 대변에 선급금. 자, 물건 받았으니까 선급금 털겠습니다. 10만원으로 바꾸고, 자, 대변에 상품 사온 거 나중에 주기로 하면 외상 매입금. 진미 상사 카피하시고, 카피할 때 플러스 엔터 쳐요. 거래처 구두 자리에서 키패드에 있는 플러스 엔터 이렇게 쳐줍니다. 그 다음에 현금.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9일자를 입력하겠습니다. 차변의 매출알인입니다. 자, 매출할인은 여러 개가 있는데 상품을 판 거에 대한 할인이므로 상품 매출할인을 골라야 됩니다. 참고를 보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03번이죠. 자, 그 다음에 보통액은 입력하실 때 차변에 두 개, 대변에 하나만 넣으면 되는 것이고 입력 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변 넣고 대변 넣고 차변 넣어도 되고 차변 대변 넣어도 되고 대변 넣고 차변 넣어도 됩니다. 답을 써놓고 넣기 때문에 저는 차변 넣고 대변 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5일자 가수금 중 100만 원은 우리 상사에 대한 상품 매출의 계약금이고, 나머지는 백제 상사의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다. 나머지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니까 전체 가수금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7월 5일에 가서 전체 가수금을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미리 확인해 볼게요. 7월 5일입니다. 가수금 보이죠? 15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수금 내역이 밝혀지면 없애야 되므로, 대변에 있는 가수금을 차변으로 옮기고요. 150이었죠? 예. 그 중에 100만 원은 상품 팔기에서 받은 계약금이라고 그랬으니까, 판매하고 관계되는 계약금은 선수금이죠? 예, 선수금. 나머지 외상 매출금.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외상 매출금은 이제 50만 원이 되겠죠? 선수금의 거래처는 우리 상사라고 넣어줘야 되고, 우리 상사한테 받은 거니까.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은 백제 상사 거 받은 거라고 했으니까 백제 상사 넣어야 되므로 거래처 명에 주의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패자 자택에서 사용할 가구를 상록 가구에서 60만 원의 현금으로 구입하고 인출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다 그랬네요. 개인적으로 사업주 개인적으로 쓸 물건은 사업주 자신의 돈으로 써야 되는데, 만약 회사 돈으로 구입했다면 인출금으로 처리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개인 기업에서만 쓰는 계정입니다. 인출금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출금으로 넣어도 되고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됩니다. 자, 6번을 보겠습니다. 판매부서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비,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라는 뜻입니다. 그 600만 원과 외벽 도색비, 색칠한 거죠. 수익적 지출은 이제 비용 처리하라는 말이고, 건물에 도색을 하면 수선비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엘리베이터는 건물로, 그 다음에 도색은 수선비로, 수선비는 판매 관리비로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변은 현금으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4, 5, 6번을 연속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4번부터 입력하겠습니다. 7월 11일입니다. 차변의 가수금 150. 자, 대변의 선수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 자, 거래 침략에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5번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7월 20일입니다. 차변에 인출금, 대변에 현금인데, 저는 출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6번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7월 25일입니다. 차변의 건물, 차변의 수선비, 수선이라고 써서 판매 관리비를 선택합니다. 대변의 현금입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하고 8번입니다. 7번,
한국신문에 상품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 1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이렇게 하면 되죠? 예, 광고료는 광고 선전비. 그 다음에 보통예금.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사용 중인 업무용 화물차. 취득은 700했고, 감가상각은 320된 겁니다. 빼기해서 장부 금액을 계산해 봐야 돼요. 700만 원에서 320을 뺍니다. 그러면 380만 원짜리입니다. 이걸 장부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얼마에 팔았냐면 300에 팔았어요. 처분 금액이죠. 그러면 80만 원 손해보고 판 것이고, 그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습니다. 돈은 받지 못했어요. 얼마를 받기로 하다. 미수금이죠. 자, 유형자산 처분의 붕괴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유형자산 이름을 대변에 쓰고 취득가액, 취득원가를 써줍니다. 차변에 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누계액 밑에 받을 돈이나 받은 돈을 씁니다. 예, 미수금 300, 미수금에 거래처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되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비용이니까 차변에 넣어줍니다. 자, 손실은 네, 80만 원이 되겠죠. 네, 이렇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개 입력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날짜 7월 30일자에다 입력하겠습니다. 차변에 광고 선전비. 대변에 보통예금.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월 1일. 8월 1일. 차변에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209번입니다. 그 다음에 미수금. 자, 거래처 입력해야 되므로 신진자동차 상사를 넣고 300. 자, 손해본 거 유형자산 처분 손실입니다. 손실은 80이죠. 대변에 차량 운반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 넣으실 때그 코드까지 넣어줘야 됩니다.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이제 오류 수정이죠. 일반적인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자, 그러면 정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12월 12일 한화 상사의 상품 매출 시 지급한 당점 부담의 운반비 3만 원이 외상 매출금 계정으로 잘못 처리되었음을 발견하다. 상단에 12월 12일을 칩니다. 자, 지금 외상 매출금 263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운반비까지 반영돼 있다라고 돼 있죠. 예. 자, 상품을 팔때 운반비는 운반비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외상 매출금으로 반영됐으니까 그 운반비 3만 원 빼야 되니까 263만 원을 260으로 바꾸고요. 운반비를 추가로 넣기 위해서 상단에 전표 삽입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 차변에 운반비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만 원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4일입니다. 현금 지출액 13만 원은 전액 상품 운반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납부한 취득세로 확인되다. 12월 14일을 칩니다. 차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 취득하면서 발생되는 취득세는 유형자산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세금과 공과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 따라서 이걸 차량 운반구로 바꿉니다. 자, 수정이 끝났습니다. 다음 문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산 정리 사항이군요. 결산일이니까 12월 31일자에다 입력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4번 보실래요? 예, 상품 정리하는 거죠. 예. 1번하고 4번은 합계자료 시산표에서 보고 예, 계산해서 푸는 거고요. 2번하고 3번은 이제 즉시 풀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면 정답 차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대변의 대손충당금.
자, 대손 충당금 두개 설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변이 두 개가 돼야 되는데 하나는 외상 매출금, 하나는 받을어음입니다. 자, 그 금액 계산은 채권 잔액 곱하기 대손 추정률 1% 제시됐습니다. 빼기 해당되는 대손 충당금 잔액을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31일에 가서 조회해서 계산해가지고요. 두번 계산하는 거예요. 두 개니까. 각각 계산한 숫자를 쓰고 그 합쳐서 차변에 쓰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31일자로. 마찬가지로 합계잔액 시산표에 간 김에 상품 재고정리하라는 분괘가 나오면 차변에 상품 매출원가, 팔려나간 원가, 대변의 상품 이렇게 하는 건데요.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서 상품의 장부 금액을 확인하죠. 예. 상품의 장부 금액 확인해서 빼기 창고의 실산 760만 원 이렇게 빼면 이제 팔려나간 매출원가가 나온다고 그랬고요. 이걸 조회해가지고 매출원가 나오면 회계 처리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기말에 상품 재고 760만 원과 그 다음에 시산표에 보시면 상품 장부 금액은 맞지 않고요. 그 맞지 않는 거는 상품 사왔을 때는 상품이라고 썼는데 팔 때는 매출액만 쓰고 팔려나간 원가를 쓰지 않았으므로 안 맞는 거라고 그랬고요. 따라서 그거 계산해서 그 차액만큼 팔려나간 금액만큼을 예, 빼가지고요. 예, 매출원가 처리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 감가상각 분괘는요. 분괘가 이렇게 되죠.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누계. 자, 감가상각누계액은 유형자산별로 관리하는 건데 하나는 차량, 하나는 비품이니까 두개 각각 120만원, 50만원 해서 차변에 170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8월 13일 현금 과부족 반영분인 만원 과잉분이라고 그랬네요. 결산일까지 원인 불명되다.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한 금액이 결산시까지 밝혀지지 않으면 보고서에 표시하면 안 되므로 그 계정을 대체하라고 그랬어요. 과잉분은 뭘로 대체하라고 그랬냐면 잡익으로. 그 다음에 부족분은 잡손실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과잉분이니까 잡익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현금 과부족 대변에 있는 걸 차변으로 옮기고 그 자리를 잡익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자, 네 개를 연속으로 이제 입력을 해볼 건데 1번과 4번은 먼저 계산을 하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을 위해서요. 합계잔액 시산표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12월 31일 치고 계산기 준비합니다. 자, 먼저 외상매출금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다 잔액을 보는 거예요. 외상매출금의 잔액 4,150만 원 곱하기 1% 빼기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76,000원을 빼게 됩니다. 33만 9천원 나옵니다. 자, 받을어음의 잔액 1,160만 원 곱하기 1% 빼기 2만 5천원을 하게 됩니다. 9만 1천원 나옵니다. 그 숫자 대변에 쓴 다음에 차변에 그 합산해서 대손상각비 뺐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 장부상의 잔액을 보겠습니다. 장부상의 잔액을 확인해 본바 1억 4,211만 원. 자, 근데 실제는 760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팔린 걸 계산하기 위해서 760을 빼면 팔린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1억 3,451만 원 나옵니다. 이 금액을 빼야지 팔렸다라고 빼야지 맞게 되죠. 장부상 금액하고 실제 금액이. 자, 계산기 일반용으로 하시는 거고 계산기 준비 안 해가셨으면 이 계산기 쓸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12월 31일자에다가 차변부터 넣겠습니다. 1번에 차변, 대손상각비. 두개 합쳐서 43만 원 나와요. 대변에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입니다. 대손이라고 써서 외상매출금 거 골라요. 그 다음에 받으러 온거 고릅니다.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두개 합쳐서 170. 대변에 먼저 차량 거, 차량 운반구 거 고릅니다. 209번입니다. 자, 120. 그 다음에 비품 거 213번입니다.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 정리합니다.
자비익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결차, 결대로 두라고 그랬어요. 결산차변, 결산대변. 5번, 6번 쓰셔야 돼요. 5번 쓰면 결차가 나옵니다. 상품 매출원가를 입력합니다. 1억 3,451만 원. 자, 결대. 자, 처리가 끝났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7번. 자, 조회하는 문제입니다. 장부 조회하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중은 6월 한 달을 말합니다. 외상 매입 거래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의 코드 번호와 금액 그랬네요. 거래처니까,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한 달을 말하죠. 복류 생비 현금으로 지급한 거. 자, 계정 과목 또는 통화 명칭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달로 물어보면서 현금으로 나갔느냐, 현금이 아닌 걸로 나갔느냐라고 물어본다면, 현금 지출이냐, 현금이 아닌 지출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올계표에서 줘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3번입니다. 6월 중에 발생한 상품 매출은 몇 건이고 총 금액은 얼마인가? 상품 매출은 계정이고요. 6월에 몇번 팔았냐라고 봐야 되니까 상세히 봐야 되므로, 현금이 아닌 계정 과목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으면 계정별 원장에서 조회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들어갑니다. 자, 장부 관리 거래처 원장을 누릅니다. 밑에 거래처별 계정 과목별 원장을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자, 6월 중 그랬으니까 6월 한 달을 넣고요. 6월 치고 엔터. 또 6월 치고 엔터 치면 첫 번째 칸에 1이 들어가고 마지막 칸에는 그 달의 마지막 날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거래가 가장 큰 거래처 코드와 금액 그랬으므로 전 거래처를 조회해야 되죠. 거래처란 두 곳에서 전 거래처 조회하고 싶으면 첫 번째 칸에서 엔터, 두 번째 칸에서 엔터 치면 거래처 등록이 등록된 첫 번째 거래처부터 마지막 거래처까지가 자동으로 이렇게 조회돼서 나오게 됩니다. 외상으로 물건을 사면, 상품을 외상으로 사게 되면, 상품 외상으로 사게 되면 외상 매입금 대변에 쓰게 되죠. 자, 대변 쪽에서, 가장 금액이 큰거 찾아보면 1,500만 원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회사의 코드 번호, 즉, 코드 번호 똑같은 말인데요. 6110. 1,500만 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2번에 일계표, 올계표를 누릅니다. 자, 올계표 탭으로 바꾸고, 4월 한 달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복류생비,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있습니다. 자, 복류생비 현금으로 지출한 거 그랬으니까 여기죠. 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계정별 원장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6월 중은 그랬으니까 6월 한 달을 넣는 것이므로 6월 1일부터 30일 상품 매출 두번 넣어주고 조회된 걸 확인합니다. 자, 매출은 수익이므로 대변에 수익의 발생 대변이니까 대변에 숫자가 다 찍혀 있고요. 몇 건이냐 그랬으니까 건수를 세 보면 매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입니다. 그다음에 그 금액은 얼마냐 그러니까 올리게 보면 되죠. 1,410만 원이란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